네, 저는 성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각하고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각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부산 국제 행위 예술제, 부산 국제 오픈 아트 프로젝트 등 다양한 어떤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오픈 아트 스페이스 머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머지라는 이름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합병하다, 합치다, 어우러지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지 할때그 뭐지인데, 저희 공간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들이 합쳐지고 어우러져서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 어떤 모습일까, 이게 뭐가 될까라는 어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다양한 실험적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문화재단하고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특 그 사업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금정 그리예술제, 국제 그리예술제에 저희 단체로 해서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폭이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내외 여러 단체들, 작가들하고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서구에 저희가 레지던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외 작가들 한 8분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는 폴란드 작가도 한분 계시고, 몽골 작가도 한분 계시고, 또좀 있으면 일본 작가나 쿠바 작가들 합류해서 다양한 실험적 예술 활동들 좀 여기저기에서 펼쳐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